오늘은 반야심경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좌선을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자세를 바로 하고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단정하게 세우고 목이나 어깨나 가슴이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손을 수인을 맺어서 아랫배 손날 부분이 닿도록 붙이고 단전에 혀를 말아서 혀끝이 천장에 입천장에 붙도록 하고 시선을 자기 앞에 한 3m쯤 바닥을 본다고 생각하고 떨궈 놓고 그리고 오늘은 각자 저마다 하는 마음 챙김이 있겠지만 그것을 잠시 놓아두고 이 반야심경에 나온 대로 온을 다 공한 모습으로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또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공하다고 보는 거예요. 색수상행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색에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체만 생각하지 말고 색뿐만 아니라 성향 및 조법 나머지 다섯 경계, 대상 이것들도 다 색에 포함을 시키고 그것들을 내 안에 지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은 수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임을 알아차리고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의지임을 알아차리고 또 내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의식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오운을 다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아 저것은 색성향 미적법 가운데 성진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들은 내 안에 그 인식 이것은 수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 저건 목탁 소리야 지장되는 목탁 소리로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고 분대라는 거 이것은 상임을 알아차리고 또 저 소리 좀 안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의지임을 알아차리고 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다 가능케 하는 것은 식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차례차례로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공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중관을 해보는 거예요. 색 등, 색수상행식, 또 색성향미 조법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임을 여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가는 대로 맡겨두고 그것이 공임을 알아차리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 이건 의근이 법진을 지금 대한 거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다른 상을 일으키는구나 그렇게 따라가면서 여실하게 보고 공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서두부터 새기면서 붙어보게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봤냐? 내면에서 바래지는 진실한 지혜에 의해서 바람이 일다. 이 괴로운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을 깊이 행하시다가 행심시 오온 색성향 미촉법 존재로 우리가 대상세계에서 감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내 안에 수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상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름짓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모든 마음작용 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는 것, 또 그것들을 다 가능케 하는 밑바탕의 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길 인연 따라서 생겨날 뿐이고 잘 비춰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추어 보시고 도 일체고액, 일체 생사의 괴로움, 번뇌, 이 내가 나라고 이 육신과 마음을 집착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외로움과 슬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극복하셨다, 넘어서셨다. 사리자여 존재한다고 여기는 색, 성, 향, 미, 촉, 법, 눈, 귀, 코, 혀, 몸, 또 마음 이것으로 지각하는 이 모든 대상세계 존재들은 우리가 비어서 없다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념 속에 무엇인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존재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 속에 그대로 여실하게 담겨있는 것이어서 그 공이 존재로 드러난 색성향 미촉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비어서 없는 것이고 비어서 없는 것은 이 존재들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가 다 그대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밖에 있는 것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지각되고 분별되고 또 내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또 그것들을 다 지탱하고 있는 식, 수상행식, 나머지 사온 이것도 역시 다 색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이며 공과 다르지 않고 그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그것인 것이다. 사리자여 이렇게 모든 존재가 내가 있다고 여겼던 지금까지 있다고 여겨왔고 지금도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나와 더불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비어서 없다는 이 진리 이것은 깨달았을 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실 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입적하신다든지 또 그런 진리의 말이 사라져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다.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입적하신다고 해도 그대로 있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이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는 여실한 진리이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의 성주계공 또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진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여실하게 공하게 통찰된 그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또 그 물질 세계를 지각하는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없고 또 식 그 자체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가운데는 내 존재라고 여기는 여섯 근, 그것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지각하는 여섯 개의 창문인 아니비설신이 이것도 없고, 또 거기에 들어와 담기는 그걸 통해서 존재로 떠오르는 색성향 미척법, 외부의 물질, 소리, 향기, 맛, 느낌, 또 생각 이런 것들도 다 없는 것이며, 또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척법이 부딪힐 때 그 사이에 생겨나는 식,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포함한 이 18개가 다 그대로 공이고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쳐 오신 12연기, 사성제, 또 지혜니,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니,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12연기의 처음인 무명도 없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무명이 타파된 무명이 다음도 없는 것이고, 쭉 다 없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닥쳐올 괴로움, 노사의 괴로움 이것도 없고, 또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다 넘어서셨다고 하는데, 노사가 사라진 열반에 이르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것이다. 노사가 다음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진리를 크게 네 단계로 설명해서 말하자면 고진멸도인데, 모든 것이 다 괴롭다는 고의 진리, 또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집의 진리, 그 괴로움이 다 원인을 제거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멸의 진리, 또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도의 진리, 이것도 사실은 반야로 비춰보면 모든 것이 다 공한 그 상태는 사실 세워서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중생의 무명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식작용, 이것이 다 깨달음을 통해서는 지혜로 전환이 되는데, 사실 지혜라는 것도 따로 그 공 가운데 무슨 모습이나 형체 혹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 성불했다 하는, 이렇게 뭔가를 얻었다고,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왔지만 사실은 얻는다는 것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얻을 것이 없는 것이 까닭으로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대승의 수행자 보살은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각찰하는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 그 어떤 것에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대자유를 구가하는 것이며, 이렇게 아무 것에도 걸림 없는 까닭에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사의 두려움도 없어서 생사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대원력에 의지해서 보살도를 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은 다 무명 때문에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고 또 온갖 번뇌를 지어내면서 자승자박, 스스로 그 번뇌로 자기를 괴롭히고 또 자기 존재를 중생 노름으로 전락시키고, 복잡한 인연 속에서 항상 행복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괴로움으로 처박히고 있는데, 이 중생의 잘못된 생각, 전도망상 이것조차 그 보살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공하게 반야에 의해서 각찰된 그 보살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것들을 다 여의고 멀리 떠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보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수행의 길 끝에 이른, 다시 말하면 가장 완전한 열반, 영원한 행복과 대자유, 절대 불멸의 존재에 이른 그 부처님도, 과거의 부처님, 또 현재 새 부처님, 또 미래 새 모든 부처님들도 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그것을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이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하여 결국 구경 열반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야바람 일다, 이 반야바람 일다 이 자체가 나와 일체 중생이 다 대지혜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할 그 대지혜에 의지해서 이 생사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이 것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그런 진언이며 또 진정으로 밝은 영명한 그런 진언이며 또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무상의 진언이며 그것과 똑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최상의 그런 진언이다. 이 진언에 의해서 모든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어서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진언을 이제 말해주느니 그 진언은 이것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다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이것이 반야심경 내용입니다. 오늘은 원리전도 몽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할게요. 멀리 떠난다, 원리. 전도, 거꾸러진, 뒤집힌, 반대로 되어 있는 몽상. 여실한 생각, 진리에 입각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중생이 허망되게 꿈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일으켜서 사실로 집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여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전도 몽상을 가지고 있는가요? 사실 알고 보면 전도 몽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몽상이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몽상이고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도 전도 몽상이고 또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내 본래 마음이고 내 본래 마음에서 발해지는 업의 힘이고 또 내 마음인데 그 반대로 이 세상에는 초월적인 주제자, 신이 있다고 믿는다든지 또 모든 것이 인과도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벌어진다고 믿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몽상이고 또 진정한 행복은 욕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가 욕망을 가져야 그 욕망을 충족시켜야 그런 욕망이 해소되면서 즐거움이 있다고 믿는 거 이것도 전도 몽상이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고 없어지고 해야 내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전도 몽상이고 왜냐하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려고 해도 인연이 닿아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데 부질없이 그것을 없애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그 진심 때문에 괴로워할 뿐인데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편안해지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화풀이를 해야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내 편안함이나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도몽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허겁지겁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전도몽상이에요. 영원한 열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본래 자리, 내 마음 그 중심에 있는데 그것은 버리고 하지 않고 그 존재조차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전도몽상이고. 이렇게 우리가 온통 전도몽상에 꼼짝 못하고 사로잡혀 있고 그걸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벗어나고 떨쳐버리자면 저 대보살들이 수행길을 가면서 하듯이 우리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거기에 집착도 없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나 온갖 구속도 받지 않게 되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다 넘어서는 것이 불교라고 믿고 불교 공부를 하고 절에 나오고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잘못된 소견,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이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이 공한 것을 여실하게 알고 거기서 놓여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 스스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과 행복을, 편안함을 언제나 누리고 설령 이 몸이 늙어가고 죽음이 닥쳐와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구경 열반은 가장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작은 중생의 즐거움은 전혀 아니고 또 수행의 길에서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기 해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작은 즐거움, 선열 혹은 소승의 열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 부처님이 얻으신 가장 완전한 열반,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완전한 그 행복, 대적정 이것을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경열반을 증득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3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죠. 그리고 늘 배워왔듯이 부처님은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세계에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이 현재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미래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실 거예요.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간을 일대겁이라고 하는데 일대겁 안에 또 80소겁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부처님이 계세요. 지금 이 겁의 이름은 현겁이라고 하고 이 현겁 중에는 현겁 중에만 해도 1000 부처님이 출세하세요. 이미 과거세에 7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7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셨고 또 미래에도 미륵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성불해서 부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만약에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는 불도를 완성해서 성불하실 분들이에요. 다 미래의 부처님들이세요. 그 모든 부처님들,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무엇에 의지해서 성불을 하는가, 무엇에 의지해서 구경열반을 얻는가,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저 열반에 이르는 것,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 피안에 이르는 것을 바라밀다라고 하고 그 바라밀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배운 바로도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데 왜 지금 반야바라밀다, 마지막에 지혜바라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통해서는 열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죠. 다섯 나머지 바라밀도 다 이 괴로운 세계에서 열반으로 넘어가는 아주 좋은 나룻배이고 또 방편이고 훌륭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또 근본이 되는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다른 바라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시할 때도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 베풀면은 더 좋은 결과가 흩어져 버리지 않고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배우지만 그 보시 바라밀의 완성은 뭔가요? 무주상 보시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는 생각 없이 또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저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그런 보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야가 있어야죠. 내가 없다는 것을 그냥 주기만 하면 알아져요? 반야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는 것. 이 삼륜이 다 청정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이 바라밀인 거죠. 아, 반야바라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 보시바라밀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고 선정바라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반야바라밀 따에 의지할 때 그것도 완전해지고 그 바라밀을 통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야바라밀따를 강조한 거고 이 반야심경을 비롯한 반야부의 모든 경전들은 이 반야바라밀, 반야를 통해서 이 생사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세 모든 부처님도 다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우리말로 옮기면 무상, 정등, 정각. 아,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어에서 부정어예요. 아니다, 없다 하는 말이에요. 욕따라 이것은 위란 말이고 그러니까 아, 욕따라 이 말은 무상, 높은 것이 없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안욕따라. 무상, 그 다음에 삼맥, 이것은 정등. 삼은 바로 그것, 똑같은 것, 그 말이고 삼맥은 등, 그것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왜 똑같다고 얘기한 거냐면 앞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성불에서 구경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처님들이 이른 그 깨달음, 얻은 그 무상정등정각 이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어요. 천상에도 천하에도 저 신들에게도 다른 인간에게도 외도들에게도 어디서도 그 깨달음은 똑같은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불하면은 그것과 똑같은 과거세 부처님이 이르렀던 그 깨달음과 똑같은 높이의 성질의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정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이르르셨던 얻으셨던 그 깨달음과 똑같은 그 말이 삼맥이에요. 그 다음에 삼보리는 정각, 삼이 정이라는 말, 바른 그 말이고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말이고 이 세상에는 많은 깨달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쉽게 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런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의식이 크게 전환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이 크게 확장되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그 전보다 훨씬 선량해진다든지 맑아진다든지 또 지혜로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체험들이 가끔 있잖아요. 영적인 혹은 의식의 차원의 어떤 체험들이. 그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정각,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도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선정과 반야의 작용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말해요. 그 깨달음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도 아니고 또 의식이 조금 확장되는 것만도 아니고 대단한 환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신비체험이나 무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나 엑스타시를 느끼거나 하는 그런 체험들 말고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바대로 내 본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래의 상태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폐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꿈깨듯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꿈속의 사람한테 꿈깬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꿈깨는 일이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의식이,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바르게 깨어나는 거,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지향해서 모든 불교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깨달음, 정각 이것이 다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또 한 단락이 지나갔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반야바라밀다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문이네요. 주문은 어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깊은 우리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또 깨달음이나 본래 그 성품에서 참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리나 행복의 상태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 진언이라고도 하죠. 참말이라고. 이 세상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땅에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조건이 되어갈 때 광음천의 신들이, 광음천은 새끼 초선천이에요. 그 광음천의 신들이 여기 내려와서 신들로 살기 시작해요. 허공을 날아다니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근데 이 광음천의 신들은 빛으로 대화를 해요. 빛 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음성, 이 음성 상징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음천의 신들은 말을 하면 입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그걸 다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음성 신호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 빛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신들이 땅에 샘솟는 물을 보고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물을 마시면서 몸에서 빛도 없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땅에 안착하게 돼요. 점점 이제 더 욕심이 많아지고 집착이 생기고 하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인간이 살게 된 것은 불교에서는 저 원숭이나 미생물에서 쭉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 신들의 타락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도 삼재를 만나는데 그 삼재 때 어떤 부류의 중생들은 다 한꺼번에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마지막에는 그 남아있는 중생들이 다 죽어서 그 천상으로 신으로 돼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계급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사람이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들은 사실은 분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몇 개의 그 음절들로 이루어졌었고 그건 거의 동물들끼리 소리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하고 비슷했을지 몰라요. 동물들은 몇 가지 되지 않는 소리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동물들의 그 소리들을 잘 연구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적절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 태초의 음들이 사실은 진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진언마다 보면 옴 하는 소리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들은 우리 가장 근원에서 나오고 또 가장 쉽게 나오고 또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동시에 나를 정화하고 나를 그 근원으로 데리고 와요. 그 근원은 지극히 지혜롭고 밝고 또 맑은 부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진언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주력 수행이에요. 그 진언을 계속 암송하면서 나를 정화하고 내 업식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뜻이 있는 말은 아닐지라도 어떤 때는 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반야바라밀타 따주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해석을 해서 말씀드렸죠.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다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그러니까 좋다는 진언이 경전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온마니밤매움 또 광명진언 호신진언 무슨 또 아주 긴 능엄신주 막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반야바라밀타주가 가장 신령스럽고 밝고 또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그것과 똑같은 것도 없는 최고의 진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언이 뭐냐 온마니밤매움 옴 무슨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발언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나와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이 괴로운 세계에서 저 괴로움 없는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지이다 하고 발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높은 진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가장 맑아지고 가장 편안해지고 또 가장 맑게 정화되고 가장 쉽게 또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진언에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것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무상 정등 정각이잖아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과 다름없는 가장 높은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과 다름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을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해요. 내가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해서 다른 모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다 괴로움 없는 그 마음 자리로 데리고 가리라 하고 발언하는 것 이것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는 말이죠. 줄이면은 발 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발심을 해야 수행할 수 있다. 발심을 해야 도를 성취할 수 있다. 발심을 해야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잖아요. 인과 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씨앗을 심어야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작은 것들, 중생의 작은 소망들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원인을 미리 심어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건강해지려면 자비심을 지녀야 하고 죽게 된 것도 살려주고 또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가진 것을 작든 많든 남하고 나눠 쓰고 베풀고 또 아끼고 절약해야 돼요. 또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의 신망이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미천하지 않게 높은 존재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받들고 믿어주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심어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그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들 가운데도 없고 신들 가운데도 없어요. 모든 육도의 중생이 다 이 인과의 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과의 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허물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또 이 생사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 인과의 법에 의지해야 이 생사의 괴로움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른 인을 심어서 어떤 작은 중생의 소망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른 인을 심어야 결국 이 생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구경열반을 얻으려면 그 역시 내가 지금 마음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바라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래야죠. 내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해서 반드시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잠시 내가 하는 생각이어서는 안 되고 또 한생 동안 내가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고 말리라 생사에 걸림없이 정말 큰 원으로서 바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바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보살이 보살도를 가서 결국은 성불해서 자기가 바랬던 그 원을 성취하고 스스로도 완전한 그런 행복과 자유에 이르게 되지만 다른 중생도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발심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발심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진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바래지는 가장 진실한 그런 소리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 세 번 해봐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 반야심경 외울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예불을 하고 예불 하면서 반야심경을 꼭 독송하고 반야심경 독송하면서 특히 이 반야바라밀다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암송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보리심이 크게 자라고 그 보리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가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본래 마음,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그 본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